오늘 예배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일 것입니다. 어, 창세기 3장 현장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 그 가운데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와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들을 어, 우리는 또 듣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예체질이나 또예 습관이나 과거의 상처들이 드러나면서 가장 쉽게 놓치게 되고,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의 시작 가운데 하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나는 하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영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어, 기도로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과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오히려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지고 플랫폼이 되어지며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시간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된 우리에 향해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며 그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의미가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존재나 부모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어린 딸도 아빠인 제가 밑에서 그 딸을 받아주겠다라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으면 자기 키보다 높은 곳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어, 나는 그냥 뛸 테니까 아빠인 너는 그냥 받아주기만 하라는 그견고한 믿음이겠죠. 어, 그렇게 뛰어내리는데 두려워하느냐? 아니요. 너무 좋아하라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신나하는 거죠. 뭐 하기 때문에 아빠를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빠를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감옥 속에 갇혀서 곧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가 어, 오히려 평안하여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문제와 사건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사건을 증거로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발판 삼아서 오늘도 당당하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를 보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체성으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자기들은 자기 앞에 당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뎠고 두들겨 맞기도 했고 갇히기도 하였으며 남폭한 자들에게 애워 쌓이기도 하였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려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영적인 순결을 지켰고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문제를 도리어 영적 성장과 복음 전파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블리퍼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 그 일체의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비결이 있거나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지혜로움이 있어서 모든 일을 이렇게 견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동안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이 아예 다른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나 세상의 다른 단체들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 또는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멀리 그런 신들이 어딘가 떨어져 있어서 홀로 고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리로 와라 내가 여기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천국이고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구원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갈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노력껏 나한테 건너와 봐라 그러면 여기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라 말하는 거죠 너희가 쌓을 수 있는 공로를 다 쌓아 봐라. 그것이 철학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을 쌓아서 여기로 건너오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우리로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이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으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 주사 죽기까지 나 자신 그 하나님 그리고 친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꺾으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 부활의 승리를 주신 완전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모든 일과 모든 문제, 모든 사건 가운데 그 앞에서 영광을 얻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얻거나 칭찬을 받거나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때로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오해도 받을 것이고 평가도 제대로 못 받을 것이고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너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임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대로 살아간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하냐? 너희는 곧 망할 거야. 세상의 방식대로 못 따라가니까 너희는 그만 끊어질 거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번 주 말씀처럼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문제도 오고 근심거리도 옵니다 안 온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봐라 너희도 별수 없잖아 예수 믿어도 별수 없잖아 교회 다녀도 똑같잖아'라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 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명예를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는 그것도 못 가졌냐라고 손가락질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풍요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도리어 영적으로 풍요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살아나고 치유하게 만드는 참된 치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과 능력으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니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리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진리의 말씀으로 많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사랑 우리 예언의 모든 성령님 가운데 그 하루 속에 반드시 말씀이 붙잡혀져 있고, 항상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번 주 제목이 문제는 해답이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어, 먼저는 내게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어, 제가 우리 고등부 엠트들을 이번 한달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어, 강단의 말씀과 고등부 말씀, 부서 말씀이죠 말씀을 짧게는 한 문장 또는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적는다는 것이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잡혀진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리된 걸 가지고 언약 기도문을 적어 보라고 했습니다. 어, 그 적어 본걸 가지고 그 적은 기도문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또는 핸드폰에 이제 톡으로 보냈으니까 남아 있거든요. 그걸 계속 보면서.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럼 이렇게 기도문 잡고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있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그걸로 말씀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의 작은 실천으로 끌고 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말씀 들으면서 어떤 걸 붙잡았느냐 그래 문제 앞에서 발판되어지지 그럼 내가 뭐하지 말아야겠구나,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너무 원망하는 체질이고 불평하는 체질이라 보니까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다고 원망 안 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면 또 돌아키는 거죠. 아, 다시 원망하지 말자. 문제는 발판인데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인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내 삶의 작은 실천으로 계속 끌고 오고 또 끌고 오고 또 끌고 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붙잡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내게 내가 복음 느리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내게 머물고 말씀을 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루마우스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로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모든 몸, 너희의 모든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삶을 통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의온자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의 하루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니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영적 정체성 이 믿음을 지키고 고백하며 오늘도 질기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능력에 서며 삼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하루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기둥들을 세워 나가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 어떠한 삶 삶에 어떠한 기둥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그냥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복음 누리는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자녀에게 마땅히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에 정말 세상이 알수 없고 줄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아 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요? 내게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루의 중간 가운데 반드시 멈추는 시간을 갖고 내 삶의 주인, 나의 하루의 주인, 나의 일의 주인, 나의 만남의 주인, 나의 현장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을 갖는 것입니다. 반드시 멈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의 마지막은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성경을 한장 읽어 보시던가 아니면 말씀을 짧게라도 들어 보시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 교제하고 말씀을 하는 것과 대화하는 삶을 갖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세 가지 중요한 기둥,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확인하게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과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아가게 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 안에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는 오늘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되어진다는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내시고 오늘도 모든 일과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을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